발칸 발칸은 발킹 영원 이상 타면 아니야 발킹 역시 최고야. 야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표정 봤냐? 나는 아니 난 슈가 자꾸 막 와 나인데 거기 아니야 우리 빨리 가서 줄 서서 꼭대기 그래 같이 가자 해야지. 주시면서 같이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 재밌는 얘기 하는 거 막 아니 진짜 이거 어저께 아빠한테 아빠 저 운전면허 따면 마실까요? 진짜 딸려 나야 뭐 당연히 운전석 뒤에 가서 앉아야지 그러시는 거예요. 옆에 앉으시고 그러니까 아빠도 옆에 앉아가지고 저 하는 거 좀 알려주셔야죠.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시는지 뭐라는데 싫다 이놈아 난 네 뒤에 앉아서 내가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운전석 등받이를 그냥 발로 그냥 시계 찰 거다 이놈아. 내가 언제 시계 찰 거야. 전 살살 찼어요. 뭐 근데, 나도 맨날 그랬던 것 같아. 뒤에 앉으면은 아빠 운전하실 때 막 이렇게 차고 예쁜 애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지. 아 그리고 그래. 내 생각에 언니 그래. 언니 내 생각에 그래. 언니가 운전면허 타면은 우리도 절대로 태우 생각하지 마. 알았지? 어 그래. 언니 운전면허 웬만하면 따지 마. 맞아. 야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주면 고맙지. 얘기해줄래? 한 꼬마가 할머니랑 같이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대. 버스가 무서워 왔어.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버스를 탔는데 거기 기사 아저씨가 너네 할머니니? 하고 묻는 거야. 할머니가 있었나 보다. 너네 할머니니? 막 이렇게 치게 하시는데 너네 할머니니? 이렇게 묻는 거야. 그래서 이 꼬마가 네 추석 땐 늘 우리 집에 오세요. 그래. 너무 깜찍하지? 미안. 여기 그래서, 그만할래? 그래서. 추석 땐 늘 우리 집에 온다고 딱 그랬어. 그래서 그 아저씨가 와 좋겠네 할머니 어디 사시는데 딱 그랬어. 그러니까 이 꼬마 뭐라는지 알아? 뭐래? 서울역이에요. 추석 때마다 아빠랑 같이 서울역에 가서 할머니 모시고 오거든요. 이랬대. 아 이거 너 웃기라고 하는 얘기야? 네 이거 좀 심각한 얘기 같아. 그 꼬마는 진짜 할머니 집에 그럼 한 번도 안 가본 거야. 안 가본 거잖아. 좀 심각하지 않아? 아, 바다니 우리 저거 타러 가자. 그래, 그래 가자. 렛츠고. 야, 할머니는 한 번도 안 갔다고 생각해.